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신묘일 운세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 임신월 신묘일입니다. 양력으로 8월 22일 운세이고요. 오늘은 신금이 떴는데 오늘의 운세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우선 만세력의 구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해가 빠르십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만세력 보는 방법과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링크만이라도 꼭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좀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세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사주 강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시간 나실 때 훑어보시고 오시면 무슨 말이 대충 어떻게 되어 간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본인의 일간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10가지 천간 글자들 한번 오픈을 해드릴게요. 저는 오행을 붙여서,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명리 공부하시게 되면은 천간에는 오행을 붙여서 보통 불러요. 지금 갑을 병정, 목이 경신, 임계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갑은 갑목, 을목, 그리고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별자리도 기본적으로 계자리, 양자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어에 익숙하잖아요. 네,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 단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기해년이고 임신월이라고 하는 신유술 가을의 첫 초가을에 현재 이 기간을 지나고 있고요. 한 달은 30일입니다. 네, 30일 중에서 무토 7일은 지났고요. 왜냐하면 8월 8일 새벽 4시 13분부터 임신월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7일은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가운데 있는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기간에 현재 저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수는 양수고요. 예, 양수가 힘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무토와 기토라든가 이렇게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타격을 받는 일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이 들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나 대인관계나 어떤 직장생활에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임신월의 신묘일이기 때문에 묘신이 기문관계에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묘신이 왜 기문관계이냐면 12운성을 공부하시면 좀 좋지만 그 내용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갑목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즉 갑일간 분들은 음양이 다른 정관인 신묘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 됩니다. 사업장이나 일하시는 회사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시게 되는 하루입니다. 간혹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신다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왕지이기 때문에. 이 기운이 제왕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 건 좋지만 신중하게,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직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예리한 기계를 다루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물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시다가 작업장에서 다치거나 사소한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목 보겠습니다. 네, 을일간 분들은 음양이 같죠. 오행은 다르지만 음양은 같습니다. 편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남자분들에게 특히 자식에 해당하는 글자가 오늘 걸록지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날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의 학업 또는 사업 일 등이 상당히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 일간 분들은
오행과 음양이 다른 날, 이 신금이 올랐기 때문에 정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게 날짜에 지금 앉았기 때문에 목욕지라는 환경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일이라던가 내가 보고 있는, 바라보는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기 쉬운 하루입니다. 특히 결혼 유무를 떠나서 남자분들은 이성 문제로 뭔가 망신을 당하신다거나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병화분들은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남자분들. 또 전체적으로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산만해질 수가 있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일이 끝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카페인을 최대한 오늘 회사에서 직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일간분들은 편재가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예, 오행도 지금 오행은 다르지만 예, 음양이 같아서 편재고요. 편재가 병지에 앉았는데 편재는 아버지도 되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인이나 여자친구도 돼요. 부인이나 여자친구 혹은 아버지의 건강을 살펴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금전에 대한 운과 일적인 사업장 환경에서 내가 어떤 운을 받기보다는 좋은 것을 받기보다는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타인에게 혹은 기관에게 나의 능력이나 일적인 노동력을 그냥 헌신하는 거에 가깝게 제공을 해주어야 할 일이 많아지는 하루가 됩니다. 힘이 빠지겠죠? 거의 그냥 노동력을 기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일간분들은 현재 보시면 음양이 다르죠? 상관성입니다. 상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여자분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텍스트에도 위험이라고 가로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쌍방이 똑같은 에너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조금 더폭 빠질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랑을 해도 되는 대상인지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일적인 능력에 비해서, 일적인 능력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일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하고 부풀려서 외부에 홍보를 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담백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업종이나 업계 일이라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잘못하면 이게 사기가 되니까요. 과하게 부풀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네, 기토 일간분들은 신금이 식신이 되고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이 내 능력의 어떤 한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요.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노력은 엄청 하는데 결과물과 실적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힘이 빠지고 속상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음양이 달라서 겁재가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오늘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죠. 비견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족들이라던가 친한 지인들,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떨어지든지 내가 떨어지든지 떨어지게 되는 운이 강한 날입니다. 또 그런 빈자리가 생긴 만큼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또 인연으로 맺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일간분들께는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정인이 사지에 앉은 신묘일이고요. 구매권이라든가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건들이 캔슬이 될수 있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답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사지는 멈추는 것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고 끈이 잠깐 끊어질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개수가 남았네요. 개수 일간분들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아니에요. 개수 일간분들께는 음양이 지금 같아요. 그래서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다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학업이라던가 혹은 인수인계를 받을 만한 대상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
특히 전임자로부터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 즉 넘겨받는다거나 아니면 일적인 숙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되는 하루입니다. 어쨌든 일거리가 많아지겠네요. 일복이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특강이나 자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제 카페나 밴드로 와주시면 되고요. 밴드는 실명을 밝혀주셔야 되기 때문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카페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